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버섯119의 김선생입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좀 진단할까 해요. 비트코인도 지금쯤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상화폐의 미래, 단기적인 미래, 올해 말 정도까지 미래를 좀 살펴볼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막연하게 가상화폐 왜 이렇게 빠지기만 하지? 왜 오르진 않지? 내 코인은 언제 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안 오르는 이유와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러한 것들을 오늘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면요, 투자의 종말이 왔답니다. 투자의 종말이 왔다. 저는 좀 강력한 주제이긴 한데,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는 뭘 투자해도 수익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투자가 정말 앞으로 영원히 끝난다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비트코인 빠지고 가상화폐 빠지고 내가 가진 코인 더 빠져요. 그러면은 아, 저점 왔나? 더 사고, 저점 왔나? 더 사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가진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바닥날 것이고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 6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원자재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가장 많이 오른 시기가 언제냐? 바로 2월, 3월,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기업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많은 메이저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이 나왔지만 이게 고점일 것이다, 실적은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던지고 있는 거고, 나스닥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 게 정말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가장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자재가 인상되고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기업들이 이자 부담 늘어나죠, 원자재 구매 늘어나죠. 그렇다고 단가 인상을 바로 하긴 힘들어요. 단가 인상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물가가 인상되게 되죠. 이러한 좀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오히려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말 이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 상하이를 봉쇄한 지 지금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베이징까지 봉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뉴스는 아니지만 중국이 생각보다 코로나 팬데믹 이슈가 심각하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해도 중국에서 부품이 제대로 못 들어온다면은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일반 공장 다 안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5월에 빅스텝 0.5% 인상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월가에서는요, 6월, 7월도 0.5%씩 인상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3개월 동안 금리가 무려 1.5%가 오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5월달 빅스텝 이후에 6월, 7월 어떻게 갈지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긴축,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도 거의 5월달부터 시작할지는 의문이겠지만 이런 것도 시장의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5월에 빅스텝 한번 가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올리는 거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6월, 7월까지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려버린다면은 역사상 가장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부동산의 버블입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미국 주택 거래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래 건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폭탄 돌리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폭탄 돌리기. 부동산 시장도 약간 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오래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3월 말 정도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리스크로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 스리랑카 국가부도 났다는 얘기 들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뭐 스리랑카가 뭐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조그만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개발도상국들이 하나씩 부도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금리 인상, 달러 인상, 유가 인상, 원자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개도국들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데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약소국이고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나라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면은 이 나라에 투자했던 나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죠. 이런 게 악순환으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경제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자원이기주의 득세. 여러분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했어요. 한마디로 인도네시아는 그거예요. 지금 자국의 수요도 모자라기 때문에 외국에 줄 거 없다. 그리고 산유국들도
지금 생산을 늘리면은 유가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안 늘려요. 예, 그만큼 가격이 올라서 자기들 이득이니까. 자원 이기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경제에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투자하기에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더 생각해서 조금 더 절제하면서 좀더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가상화폐랑 하나 상관없는 거였죠? 정말 근데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투자하는데 이런 걸왜 알아야 될까요? 그쵸? 진짜 한 1년 전만 해도 몰라도 됐어요. 지금 저도 가상화폐를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나스닥을 투자하고 있는 건지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아, 그래서 요즘 착각에 빠집니다. 아, 난 나스닥의 종목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너무나도 나스닥과 싱크로되고 있어요.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중요하죠? 매크로, 즉 거시경제가 평탄하고 순탄한 상황이야. 거시경제가 크게 변동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거시경제를 굳이 안 봐도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도 제 갈길 갑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서로 연관성이 너무 강해요. 서로 연관성이 너무 강합니다. 모든 자산, 모든 국가의 시장이 너무 연관성이 강해요. 그리고 이러한 공통된 이슈는 가상화폐도 결국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투자 가치로 매력이 있었는데 이런 점이 좀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시경제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스닥을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나스닥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나스닥 둘다 알아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크로 상황과 거시경제 상황은 중요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개의 주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국내 주식 주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인 투자자 세 가지가 있죠. 근데 가상화폐는 거래소, 많은 거래소들이 있죠. 그리고 고래, 이걸 많이 들어보셨죠. 고래,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기관은 아직까지는 분류를 할수 없습니다. 거래소, 고래, 개인 투자자. 그래서 고래들은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왠지 이 고래들은 이만물 밑에서 산 고래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많이 나와도 아직도 안 사. 고래들은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래소랑 개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래소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돼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사고 팔수 있게 물량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자체적으로 사고 팝니다. 근데 이러한 거래소들이 아무 기준 없이 사고 팔 수는 없잖아. 그 기준을 나스닥에 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에 벤치마킹 해놨어요. 그 때문에 나스닥에 올라가면은 쟤네도 좀 사고, 나스닥에 빠지면 쟤네도 좀 팔고, 이렇게 가격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씩 이제 고래가 개입을 하면은 나스닥이 올라가도 내려갈 때가 있고, 나스닥이 내려가도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투자라는 거는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고 삶의 여유가 있어야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가상화폐라는 건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나 해외 주식, 이런 것들도 위험한데, 가상화폐라는 더 위험성 있는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여유가 없는데, 오히려 심지어 지금 주식도 다 빼는 판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까지 투자할 여력들이 다들 없는 거죠. 치솟는 물가, 경제 상황 어려워요. 취업 안 돼요. 임금 안 올라요. 결국 지금 마음에도 여유가 없고 주머니도 여유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좀 상승하기 힘든 이유고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거시경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 원래 탈중앙화, 탈제도화, 탈국가화. 그래서 정말 기존의 제도권이나 국가에서 약간 탈피되고 독립적인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인정받고 매력 있는 화폐였는데, 지금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미국 정부와 기관들이 간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상화폐의 독자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뭔가 자유로운 움직임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은 자산이 안정성을 그만큼 보장받은 만큼 이제 유동성이나 재미가 없죠. 과거와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 자산, 뭐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거와 같이 결국은 좀 재미없는 투자 대상이 되어버렸죠. 결국은 매크로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투자 심리상 오르는 자산군이 없는 만큼 가상화폐는 원래 다른 투자 자산들의 대체 재정 성격이 강했어요. 왜냐면은 과거에 뭐 주식이나 나스닥 이런 것보다 더 잘 올랐으니까. 근데 투기성이 좀 사라지고 안정성을 갖췄기 때문에 주식이나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정말 내가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명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상화폐 투자자의 60%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점이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이런 점이 좀 특이하죠. 그 때문에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래의 소득을 미리 땡겨가지고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도 올라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따지다 보면은 기대 수익률도 안 나오고 이자 부담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투자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점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투자는 빚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비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가상화폐를 꼭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들 꼭 매크로, 거시경제, 나스닥, 그 다음에 물가상승 이런 것 관련이 별로 없지만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비트코인 하나만 보고 뭐 차트만 보고 아 이제 오를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항상 글로벌적으로 좀 시야를 확대해 보시고 시황이라든가 많은 뉴스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산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요. 가상화폐의 상승률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많이 올라요. 막말로 나스닥이 이제 바닥 잡고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스닥이 1% 올 때 가상화폐는 10% 이상 오릅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나스닥이고요. 일반적인 캔들로 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때만 봐도 여러분들 나스닥, 비트코인 모두 상승세였죠? 또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월등했어요. 월등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면은 거의 50% 가까이 차이 나요. 시작은 동일했으나 결국은 상승장에서의 상승은 가상화폐가 조금 더 매력 있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지금 생각보다는 방어를 하고 있지만 언제 급락이 또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스닥이나 세계 경제가 좀 안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안정이 된다면은 자산시장에서는 그래도 그 어떤 자산보다 가장 크게 움직여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아웃퍼포먼스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정말 시장이 다시 상승이 나온다면은 가상화폐의 상승률은 그 어떤 자산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면은 여러분 알트코인들 더 많이 올라요. 그리고 그 상승폭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스닥 상승하고 세계시장 안정되고 비트코인 올라가면요 알트코인도 올라가요. 근데 비트코인 10% 오를 때 알트코인도 100% 150% 올라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서라도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된다면은 100배까지 올라갈 종목들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시장의 상승장이 오고 난 다음에 하나씩 추천을 드릴 건데 지금은 아니죠. 예.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상화폐가 끝났다, 더 이상 돈 못 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위기도 가상화폐에 있었지만 기회도 가상화폐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방송 계속 봐주시면서 언젠간 제가 이제 시장이 하락이 끝났다, 이제 매수해야 될 때다 얘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경제가 좀만 나아진다면은 회복을 가장 빠르게 해요.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건 가장 크게 상승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상승이 시작되면은 회복 또한 가장 빠르게 하는 게 가상화폐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주식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마이너스 40% 50% 됐어. 이거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근데 가상화폐는요 정말 불장원 한 달만 해도 100% 1%까지 수익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80% 90%라도. 회복이 가장 빠릅니다. 그만큼 가볍고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스닥과 주식의 경우에는 열렸다가 문 닫고 주말을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쉬는 동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시작하자마자 급락, 시작하자마자 급등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상화폐는 24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악재와 호재가 라이브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한 리스크가 없다는 게 좀 매력적이죠. 이런 것들은 약간 트레이더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다만 단점이 있다면 잘 못 자죠. 네, 그리고 선물 매매를 통해서 하락에도 베팅이 가능한 점, 이 가상화폐의 매력이죠. 물론 나스닥도 뭐 숏이 있고 그 다음에 뭐 ETF도 하락에
베팅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하는 약간 시간적인 문제 있잖아요. 예. 시간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가상 화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락의 베팅이 좀더 쉽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수수료 세금이 엄청 비쌉니다. 가상 화폐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마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소액으로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 모든 자산이 하락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시장 분명 안 좋지만 비트코인의 채굴은 거의 다90% 이상 진행되고 있고요. 남은 물량 별로 없고요. 반감기가 2024년 정도에 한번더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가격 정점을 찍을 거고, 이때 이후에 몰락하게 될지 더 상승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아마 그때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투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뭔가 개발을 계속 해내고 있다는 거죠. 가격은 하락해도 기술적인 진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이 뭐 한순간에 사라질 그런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성장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제가 좋아진다면 이런 성장에 대해서 모멘텀이 생길 거고 더 상승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적어도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마무리되는 7월, 8월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금리 인상 5, 6, 7, 양적 긴축 6, 7, 8 정도 한다고 보면은 이러한 악재들이 모두 해소되는 적어도 7월, 8월 이때까지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약간 간보기식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6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위로 다시 올라와야지 상승세가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때도 팬데믹 때 급락 나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온 이후에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계속 걸쳤다가 이탈 안 했죠. 근데 현재 지금 이탈을 했죠. 다시 올라왔죠. 근데 다시 빠졌죠. 이런 경우에는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이요. 지금 이렇게 역배열일 때 뚫고 나온 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때도 보세요. 다시 상승세를 그려야 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돌파했지만 60일 이평이 플랫에서 약간 올라가는 구간. 요때부터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비트코인 나스닥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올 때까지는 투자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고 상징성 있고 아직까지 좀 작은 코인들, 이러한 코인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오를 종목들이 있거든요.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올라야 올라요.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올라야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다 완성돼야지 시작하는 겁니다. 미리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분할 매수가 꼭 필요하고요.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이런 데서 상승 나왔다고. 아, 상승이다. 이제 상승 가는구나. 덥석 매수했다가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죠. 여기서 풀 비중으로, 예. 비중 전부를 들어갔다면은 손절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전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코인 잡고 계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정말 좋은 코인 5개 정도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메이저 하나 넣으셔야 됩니다. 비트, 이더 둘 중에 하나 넣으시고요. 그리고 약간 섹터별로 가져가시는 게 좋죠. 메타버스 섹터 하나, 웹3 섹터 하나, 그리고 뭐 P2E 섹터 하나, 아니면 디파이 이렇게 좀 분산화해서 그런 섹터 중에서 가장 유망한, 가장 시총 큰 종목 말고 가장 유망한 종목들,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코인 상승장이 나오면요 순환매가 나와요. 어떤 것만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 순환매가 나옵니다. 섹터별로 하나씩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선물을 투자하신다면은 고레버리지 20배 이상을 투자하지 마시고 저배, 적어도 5배 이하로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선물을 고배로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상황에 자기가 대처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엄연한 하락장으로 가고 있고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고배로 가져가기보다는 저배로 안정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 다 물려있는 상황이야. 모든 종목이 다 손실권에 들어가서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관망을 하세요. 움직일 수 없어요. 예.
최대한 관망을 할수 없어. 관망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상승 시그널이 나온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임의로 추가 매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버티셔야 되고, 추가 매수 상황은 신규 매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예. 전 세계 누구나 힘든 상황이에요. 전 세계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힘든 상황을 피해갈 수 없어요. 실제로 최근 난다긴다한 투자자들도 투자 성적이 매우 저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바심 냅니까? 안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가에 뭔가를 더 살려고 하겠죠. 그리고 많은 그 가상화폐의 유명한 트레이더들이나 투자자들도 지금 상당히 투자 성적이 저조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길 자신이 없다면은 과감히 투자를 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는 걸 노려야 됩니다. 예. 저점은 여러분 못 잡아요. 확실히 상세가 올라타고 한 발목 무릎에서 잡아도 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 것. 그리고 하락장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7월 8월까지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도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액이거나 아니면 손실권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최근에 들어가서 그냥 좀 별로 수익도 별로 없고 손익도 별로 없어,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현금화 시킨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다만 비중이 크거나 뭔가 좀 크게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기다리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모두 힘내길 바랍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고요. 비단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정말 경제, 투자 자산, 그다음에 생활, 뭐 전 세계 뭐 식량 문제,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힘내고 골이 깊으면 그만큼 산이 높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번 고비만 잘 넘긴다면은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요즘에 밖에 나가면요, 사람 그득그득합니다. 어디가. 결국은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금리 아무리 오르고 양적 긴축하고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나와도 경기가 좋다면은 그만큼 소비가 받쳐준다면은 결국은 이런 모든 악재가 다 호재로 변하거든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잘 참아보시고, 제가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코인 머선 119의 김선생이었고요. 다음 방송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